안녕하세요. 빅나무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유료 도로를 달리면서 유료 도로를 톨로드라고 합니다. 여기 톨로드를 달리면서 또 오래간만에 제가 하이웨이 쓴소리 좀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곳에 올마트라고 하는 쇼핑센터를 향해 달려가면서 저는 올마트를 갈 적마다 항상 이 길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좀 하이웨이고 또 시간상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유료 도로를 달리면서 어떨 때는 제가 쇼 프로그램의 배경 장면도 촬영하곤 합니다. 그럼 바깥의 환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차량들이 뭐 유료 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은 차량들이 러시 아워 외에는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뭐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달려오는 차를 보십시오. 한참 저 뒤에 왔던 차가 저렇게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쇼터널, 길지 않은 터널이지만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죠, 반드시. 그리고 끝이 있으면 반드시 또 하나 또 바깥 고속도로에 실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반드시 환한 바깥 세상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참 고달픈 일이 계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터널의 끝은 있다고 반드시 환한 길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또한 그래요, 지금. 뭐, 시니어다 보니까, 글쎄, 많은 사람들 생각에 무슨 어떤 뭐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겠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시니어 인생도 주니어 인생들과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한, 삶은 뭐 어리고 젊고 뭐 중년이고 장년이고 시니어가 돼서 노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시니어 인생이나 똑같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똑같습니다. 또 제가 잠시 메인 하이웨이로 들어왔습니다. 메인 하이웨이를 들어오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러한 그냥 예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생각하는 관념이나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떤 죄를 지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법을 어겼으면은
재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정상착륙이라고 하는 건 있겠죠. 지금 하이웨이를 계속 달리다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 올마트로 나가는 길을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해서 한 엑시트 더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돌아서 지금 이 올마트 이 파킹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킹을 하고 아마 차 안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서 하다 끝인 말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 이러저런 얘기할 것 없이 젊은 인생이나 중년 인생이나 나이 먹은 시니어의 인생이나 똑같다는 것. 똑같이 먹어야 살고 똑같이 모든 삶에 해야 할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세상을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경험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 하고 또는 일선에서 또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 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달라요. 요즘 세상은 100세 시대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젊게 살려고 노력들 하고 또 스스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리타이어,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생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는 생활비, 또 자기가 한 달을 살면서 또 써야 하는 모든, 뭐 우리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은 뭐 용돈이라고 할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나이로 봐서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요. 그것이 특히 물론 국내에 살고 계시는 동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흐름은 거의 같잖아요. 뭐 어느 나라는 특별하게 좋고 어느 나라는 특별하게 나쁜 거 없습니다. 다만 뭐 전쟁을 한다든가 국내외 소란이 있는 나라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은 모든 경제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뭐 부유한 나라가 됐든 또 여유가 없는 나라가 됐든 삶의 질이 서로가 조금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용돈, 경비, 생활비 다 똑같이 비례해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리타이어하고 은퇴를 했다고 해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쉴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또 일을 하고 잡을 잡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또 유튜브를 보거나 또 어떤 SNS를 통해서나 어떤 방송 매체를 봤을 때에 왜 고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과 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보는 또 대한민국의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두는 당사자들은 이 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어떻게 잘못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순간순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겨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고 뭔가 내가 여기서 승리를 해서 또 자기가 누리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 또는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마음속에 복잡하다 보니까 그들은 초조하죠.
매번 대국을 쓸 적마다 아마 초조한 마음으로 그 판을 보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훈수꾼들의 마음과는 다를 겁니다. 옆에서 보는 훈수꾼들은 우선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대국자,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뭐 운동 경기가 됐든 바둑이 됐든 장기가 됐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그 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의 훈수꾼들이 지금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 더잘 압니다. 제3자들이 더잘 아는 거예요. 대국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아, 너무 잘 안다고 하면은 질 이유가 없겠죠.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지는지 이기는지 결판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옆에서 보는 훈수꾼들은 대개 그들보다 더 빨리 판단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지금 벌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성이나 모든 나라를 대하는 마음,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예, 그런 거 있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눈이 또 다르잖아요. 왜 내가 직접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너희들이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과 지금 해외에 살면서 나라를 보는 눈은 달라요. 여행은 내가 주관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보고 싶은 곳, 어떤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여행을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군가가 옆에서 보살펴주는 도우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국내를 보는 눈은 그런 도우미가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는 하루콘이에요. 내가 무슨 천리길 밖에 산다고 해서 지금 천리 안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해프닝을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1분 1초? 정말 초를 다루는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사건 사고에 보고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몇 초예요, 몇 초. 여기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서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아는 시간은 단몇 초입니다. 몇 초이기 때문에 그몇 초의 시간을 갖다가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한국 사람을 친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보는 눈, 그리고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 또 한국에서 잠시 살다 온 사람들, 뭐 그것이 직업적이 됐든 여행이 됐든, 예, 잠시 어떤, 글쎄, 요새는 그 노동 계약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일자리를 한국에서 몇년 동안 잡고 일을 하다 돌아온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보는 눈이 사실은 정말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상이나 한국 사람들의 태도나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 그 사람들이 더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사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말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얘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방송을 했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는 개구리가 제일 큰 동물입니다. 존재하는 제일 큰 동물이고 제일 행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최고이고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실력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어떠한 이유로 튀어나왔을 때에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국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선의의 비판,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설마, 뭐 지들이 뭐 안다고?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의 바로 단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혼자 잘난 것. 너무나 자기 혼자만 아는 것처럼 너무 요령꾼들이 많아요. 진실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책임다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나의 이익, 내가 어떤 이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오직 그런 생각뿐이에요. 서로가 공평하게 나눈다든가 서로가 합리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취하고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으로 서로를 마음을 대해야 되는데 믿질 못해요.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하자고 할까? 어? 무슨 속셈이 있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또 약간 반대를 하지? 이게 서로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친구하고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저의 친구는 한국을 거의 1년에 글쎄 반은 한국에서 거의 지내다시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하는 말,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당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의에 본인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에 사기꾼 소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 허점만 하나만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쁜 면으로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뭐 어떡합니까? 저는 가끔 그 친구를 뭐라고 합니다. 왜? 뭐 저는 거의 한국에 거의 몇십 년 동안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만 내가 보는 현실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한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는 눈, 그 제3자가 말하는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일치하는데 어떡합니까? 일치가 돼요. 정말 국내에 어떤 무슨 뭐 정치 무슨 몇번뭐 평론가다 뭐 전문가다 하는 소리하고 제3자의 외국인들이 똑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을 평하는 모든 그 내용 그리고 어떤 현실 사실은 저는 국내인들이 말하는 거고 서로 동의가 안 돼요. 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제3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에 저는 100% 동감이 갑니다.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너무 한국의 정치인서부터 정말 사법부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한번 표현할까요? 썩었습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랬죠. 삼권분립이라고. 예? 행정부, 사법부, 뭐 입법부. 그게 삼권분립이 분명히 돼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직분들이 있는데 왜 망각을 합니까? 입법을 하는 자들은 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지 편에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사법부라고 하는 자들은 내 편에 속한 사람과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 또 나의 사상과 그 사람들의 사상과 서로 어떤 사상이 다르면 이 판정을 내리는 그 사법부의 결정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양심대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의사라고 하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되기 전에 뭐 정확한 내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할까요? 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 의사들의 양심이
국민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생각이 너무너무나 맞지가 않네요. 결국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입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모든 상권 분립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분리가 된 것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들인데 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입장들, 자기의 앞으로의 출세들,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 삶, 어떤 안일한 삶, 보신주의들 빠져서 자기 욕심들에 빠져서 지금도 여유 있게 사는데 지금도 뭔가 부러움 없이 사는데 뭐가 더 부러운 것이 있다고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 편에 서지 못하고 어떤 패거리에 휘말려서 그저 씹쓸려 갑니다. 이게 나랍니까? 쓰레기들만 꽉 찬 나라. 그게 제3자들이 보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어떤 제3의 어떤 조건 때문에 부를 이루었는데 지금 그 제3의 조건이 이제 폐기 용도 폐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용도 폐기가 되면은 판을 다시 짜야 되죠. 다시 판을 짠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태까지 누렸던 어떤 여유, 또 어떤 부, 또 어떠한 글쎄 위치 다 상실됩니다. 다 상실돼요. 새로 판을 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그자들에게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크게 쉬운 말로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다 보니까 의사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이러한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러한 존재들이 너무 한국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하는 이런 어떤 사업 결국은 노동자만 옹의한다고 해서 그냥 투쟁을 벌이는 임금 또 어떤 자기네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뭐 유리한 어떤 조건들만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주들 다 망합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것, 부를 쌓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힘이 들어요. 뭐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이 됐든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망하고 난 후에 한숨 쉬고 후회를 해봤자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서 가슴을 치고 피눈물 흐리고 통곡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십시오. 제3자가 보는 한국의 현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 글쎄 우리들은 큰 불편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나의 후손들이 왜 힘든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떤 불순한 인간들, 악한 인간들, 정말 사기꾼 범죄를 꽉 차고 자기들의 어떤 온갖 권력과 어떤 부를 쟁취하기 위한 곤모술수, 꽉 찬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한국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 깨어나십시오.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말만 하지 말고 너 말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말도 하지도 않고 자기 보신 자기의 부만 누리면서 나만 편하면 돼. 나 우리 가족만 편하면 돼. 내 새끼만 좋으면 돼. 이러한 편협되고 못난 이 생각들
이 생각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말로 했든 방송을 했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떠드는 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는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한 것이고 또 나라가 어떻게 됐든 나한테 달콤한 사탕만 전해주는 인간만 있으면 돼 하고 세상에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이 너무 많다면은 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망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이 시니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봐도 듣지를 않네요. 웃기네 너나 잘해. 돌아오는 거는 그것뿐이에요. 웃기네 저 인간. 뭐 꼴값을 떠네 저 인간. 너나 잘해 저 인간. 참 이러한 것들이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나쁜 근성들, 악플들. 왜 악플들을 보냅니까? 싫으면 안 보든가 싫으면은 그 사람 모든 관계를 끊으면 되는데 왜 악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의 비유와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까? 오죽하면 제 뭐 방송을 봤더니 그분은 그러더군요. 조그마한 언짢은 소리가 나오면 그냥 뭐야 그 퇴출시켜 버린다고 하네요. 예, 유튜브에도 악플을 맞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옳지 않은 자들 나쁜 악플들 전부 스탑시킬 수 있어요.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죽 속상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분도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인간들이 돼봅시다. 한번 남을 비편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자가 돼서 배려하고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진정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보십시오. 형식적으로 말고 진정으로 어울리는 자들이 되면 보수가 됐든 좌익이 됐든 어울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놀아준 어떤 좋은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나라가 바로 갑니다. 제발들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배고픔을 면하고 순간 내 아픔을 면한다고 임시 대책으로 주는 빵 한 조각, 사탕 한 조각에 넘어가지 마시고 더 깊은 생각으로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편히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올마트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사소한 몇 가지를 사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의 이런 불평불만이 저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